경이로운 세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일꾼 안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은 저 무슨 일 하나요? 자 오늘은 아침 대바람부터 그러게요. 와 있는 곳이 여기 카페예요. 아 카페 일하기 전에 모닝커피 한 잔 아닌가? 네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 오늘 일하나요? 네. 아 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nin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경이로운 일꾼 일하러 왔습니다. 아, 네, 네. 다행히 오늘 저희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어, 많아요. 게스트 친구 네. 한 명이 오늘 휴가라 주말인데 네. 바쁜 날인데 휴가라 오늘 일이 많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든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 환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옷을 갈아입어 볼게요. 손에 위치했을 때 어디를 소속하냐면 이렇게 손이 닿을 만한 데. 사람 손이? 사람 손이 아, 닿을 만한 데. 고객의 네네. 입장에서 손이 네네, 닿을 만한 곳으로. 그리고 주의할 거는 여기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할 건데 한 시간에 한 번씩요? 네. 여기 전체적으로 네. 사람들이 앉는 의자 네. 이렇게 다 한 번씩 소독해 주시면 돼요. 우선 그럼 거예요. 의자, 의자, 테이블, 탁자 아, 전부 다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요? 네네. 저 혼자요? 어? 떠나볼까요? 조금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 힘 좋으니까. 어, 네네. 일꾼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보통 수레로 밀지 않나요? 근데 이거 저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저기요? 10m는 넘쳐야 돼요. 아, 10m. 네. 그 진짜 혼자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우와. 10km라 정말 힘들긴 해요. 어, 조심하세요. 여기 중간에 나주시면 돼요. 오늘 너무 많이 한 대티에 180g으로 세팅해 놓은 예. 거예요. 이 정도가 180g 정도예요. 네. 잘 섞어서 180g 정도 해서 안에 보시면 똑같아요. 드럼이 돌고 있죠? 네. 이걸 들어가면은 소리가 나요. 우와. 소리가.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단계예요. 아~ 이거 만져보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있겠죠. 오 그러네요. 네, 좀 끈적끈적하죠. 네, 약간 네. 수증기 같이 올라오네요. 네, 수분이 날아가는 단계예요. 자, 이거 빼세요. 네. 올리시면 돼요.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올리신 동안 제가 식혀요. 이요. 와, 재밌죠? 소리가 쏟아지네요. 재밌네요. 네, 네. 이 세 개의 포인트가 네. 똑같아야 되죠. 이게 다르면 다르면 맛이 틀려요. 손님마다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일의 커피 맛은 일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일 손님이 들어온다 고객분들이 네. 그러면 네. 리딩을 잘못한 거죠. 네 내일 여기 오시는 손님들의 커피 맛을 제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생각보다 쉬운데요? 어. 오, 이제 망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했죠? 네. 네. 이거 다시 섞어야 되겠죠? 분리해야 되겠죠? 네. 네.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10초 안에 제가 사고 싶어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세요? 네, 제가 사고 친 거 빨리 수습하고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네. 집중력을 가지고. 자, 이번에 반대로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얘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또. 제가 지금 이를 돕는 게 아니라 이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제 로스팅했으니까 네. 로스팅한 거를 커피를 내리는 거. 커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이제 확인하고 나야 돼요. 여기다 놓으면 큰일 나. 자, 그럼 다음 일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를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예전입니다. 주문하시면 영수증이나 카드랑 같이 해서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네, 여기 얼음을 가득 가득이요? 네. 얼음이 좀 커서 넣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에 찬물을 이렇게 대시고 어느 정도? 아, 3분의 2 정도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준비해놓고 짠! 우와! 커피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온 거를 크레마랑 같이 합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와, 예쁘게 섞이네요. 네. 이걸 또 섞는 거예요. 하나는 완성돼서 이제 여기다가 준비해놓고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넣고 그 가운데다가 해서 끼워서 똑같아요. 넣고 이것만 넣고 그렇죠? 여기 잘 흔들어서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저쪽 베이커 쪽에 오늘 쿠키 구울 게 또 많아요. 아, 쿠키요? 저희 매장에 딱지라는 우리 꼬마 네. 고양이가 있는데 네. 걔를 이니셜로 한 딱지 쿠키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 커피 드실 때 뭐 하나씩 서비스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아, 서비스로 주는 쿠키를 구워보면 되나요? 네. 오늘 한번 그거를 구울 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쿠키를 구워보러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해보죠. 여기는 별빛 파티쉐. 네. 아, 별빛 파티쉐. 네. 은빛 파티쉐. 네, 은빛. 꿈빛. 꿈빛. 별빛. 달빛 파티쉐. 네, 저 얼굴이 달덩이 같으니까 별빛 파티쉐. 네. 별빛, 꿈빛, 달빛. 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10개. 네. 이걸로 먼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걸로요? 네.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저 혼자 하나요? 별빛, 꿈빛 파티쉐님은 안 하시나요? 여기 달빛님이 하시고 여기는 네. 별빛 파티쉐님이 네.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취업했습니다. 네, 이거 찍으실 때 좀 이렇게 좀 뭔가 네. 기합을 넣어서 찍으시면 돼요. 아, 기합을요? 쿠키 이렇게 쿠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정말 잘 나가죠. 쿠키 쿠키 좀 놀리는 것 같긴 한데 쿠키
진짜 하는 거죠, 이거? 네. 쿠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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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세요. 어우, 잘하세요. 이제 다 됐으면은, 네. 몇 분에요? 일단 12분 구운 다음에 네. 한 바퀴 돌려도 40분 네. 시간 줄 거예요. 아. 네, 자 쿠키가 다 됐으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로 구워진 갓 나온 쿠키 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혀가 벌써 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맛있다고가 안 돼요. 네, 혀 끝에 미각을 잃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카페에 와서 이렇게 멋진 앞치마와 귀여운 모자를 쓰고 커피를 로스팅하고 쿠키도 구워봤어요. 정말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일꾼,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어느 곳을 찾아가게 될까요? 일손이 필요한 것이라면 저 안군을 언제든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네.